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평소 습관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 며칠 지나면 또 소홀해지고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공부 습관을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와,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이 습관은 여러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잘 알아두면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마음은 한 번에 예, 한 곳밖에 못 간다. 그런데 이 마음에 똑같은 길을 자주 반복하면 이게 길이 난다. 길이 난다. 요 길이 난다 이거를 습관이라 그래요. 그게 자주 반복하면 그럼 얼마 정도 반복해야 되나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이 3일에 한 번, 그 다음에 3주에 세 번, 예. 네. 그게 매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3일에 한 번씩 하면 이 안에 내에서 되게 중요한 모양이다 하고 그걸 자꾸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 만들 때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작심 3일. 요거를 꼭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나쁜 말인 줄 알고 이걸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작심해서 3일만 하라는 거지. 그럼 끝나고 다시 또 3일 하라는 거. 쉽죠? 또 끝나면 또 3일 하세요. 또 끝나면 또 3일 하세요. 항상 3일만 하는 거야. 그럼 마음이 요 3일 이거 못하겠나 하고 마음이 가볍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출발을 가볍게 하되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진행은 세심하게 해야 돼. 세심하게 어떻게 하냐면 끝나고 나면 다시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3일만 하셔. 또 3일 끝나고 또 3일만 하셔. 또 3일 끝나고 또 3일만 하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일을 3번만 하면 벌써 이 뇌에서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 근데 이거를 3일 하고 그냥 3일 쉬고 이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3주만 이렇게. 3주만 계속하면 이거는 이제 꼭 기억해라고 신호를 보내는구나 하고 네, 특히 신경을 써서 입력을 해 놓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3일 3번만 하면 되는데. 3일 한 번씩 3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습관이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이분을 자기를 바꾸겠다 이러면 벌써 반발을 해요. 바꾸겠다면 반발한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내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여러분 아니 내 인생 왜 자꾸 네가 신경 써?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산다니까 뭐 이렇게 반발한다니까. 아니 헤어스타일 바꿔라니까 자꾸 이러면. 그래서 이게 습관이라는 생명체에다 바꾼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두세요. 잘났다 그러고 두시라고. 그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라고. 새로운 습관. 그럼 이거는 새로 태어난 분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거 말을 잘 듣게 길을 들이면 쉽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빵이고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습관 바꾼다는 말도 꺼내지 마시라고. 그 습관은 습관대로 두시고 왜 필요할 때 꺼내 쓰시고 새로운 습관 하나 애를 새로 낳으라니까요. 그게 빨라요. 아니 다 큰 애를 뭐 수리 하려고 해봐라.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듣고 골치 아파. 내비두고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 출발하는 게 빨라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애 낳아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세요. 네, 이분은 벌써 습관이 바뀌었네요. 네, 새 습관이 생겼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버지하고 성이 똑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요양원에 근무합니다. 네. 근무하는데, 와,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몸은 말 안 듣고, 인지는 똘똘하시니, 누워서 계속 보채고 소리 지르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땐 같이 화가 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누워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누워 계신 분이 이제 환자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실제로 해보세요. 환장할 일이 자꾸 생겨.
왜? 환자로 보니까. 근데 누워있는 분이 여러분 눈에 부처님으로 보여야 돼요. 부처님으로 보이면 뭘 해도 부처 냄새가 나. 만약에 똥을 싸도 부처 똥이 나와. 실제로. 소리를 지르도 부처님의 법음이 나와.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워 계신 분을 부처님으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 이거는 자기가 자유의 선택이에요. 실제로 누워있는 부처님 전부 다 가서 돈을 놔요. 왜? 부처님 누워가 가만히 있는데도. 인도 그 가보세요. 누워있는 부처님 다 돈 놓고 막 심지어 가사도 해가 입히고. 왜? 부처님으로 보니까. 그 누워있는 환자로 보면 그 누워 가서 불전 났겠어요? 안 해. 똑같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자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으로 보죠.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으로. 근데 이 누워있는 부처님이니까 인지가 똘똘할까요? 안 할까요? 인지가 똘똘할까요? 안 할까요? 똘똘하지, 부처님이니까. 뭉청 안 하다, 이 말이. 왜? 딱 똘똘하게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내가 돈 주고 간병 쓰고 있는데 간병이 똑바로 잘해야지 이런 거를 인지해서 막 그래 안 하면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왜? 부처님은 인가로 돌아간 동네를 아니까 똑바로 해야 돼.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아니 내가 해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지금 똥 기지 가는 게 신나. 하기 싫으면 때려쳐. 다른 사람 오라면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환자로 보고 하면 환장할 일이 생겨. 거짓말 아니야. 뭐 올라간다 이 혈압이. 볼 때 뭘로 보느냐. 확실히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이 행동이 목소리 톤이 막 솔라시 또 올라가던 게 네 막 이렇게 내려가요. 부처님으로 보니까. 왜? 전달이 돼요. 전달이. 요양분은 근무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면 좋겠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귀하게 정말 어르신은 귀하신 분인데 제가 인연이 돼서 너무 영광이 나고 매일 가서 볼 때마다 이렇게 귀한 분과 인연이 돼 오늘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나자마자 끄뿍끄뿍 넘어가. 자기가 귀한 분이니까 귀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함부로 소리 못 지려. 그 귀한 분이니까 예 이쁘게 목소리도 내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왜? 자기를 너무 귀하게 보니까. 왜? 환자로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 누워있잖아. 그럼 다 환자로 보. 그리고 환자가 먼저 환장해보면 간병하는 사람은 더 환장해버려. 실제로. 그 꼭 주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 친구 어머님이 얼마 전에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가 3년 넘게 병원 간호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어머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해서 자기 때문에 본래 자리 가신 것 같아 힘들다고 하십니다. 이런 친구를 위해 귀한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이분은 자기가 하느님인 줄 알아. 자기가 막 심판 다 하고 막 자기가 지금 뭐 가게 하고 막 이랬다.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예, 집에 병원에 모시고 가지 못해서 자기가 병 간호를 집에서 했는데 열심히 병원에 모셨으면 하루 이틀 더 있지 않았을까 심하면 3일 더 있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도 밤새 안녕해요. 그런 마음보다는 어머니가 지금 가셨잖아요. 가시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걸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더 중요해. 어머니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어머니 뭘 좋아할까요? 예? 어머니가 막 안타깝다 그러고 뭐 자기 뭐 잘못이라 하고 막 이렇게 자책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러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괜히 엄마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건 완전 사기꾼이지. 자기를 사기하고 엄마를 더 기만하는 거죠. 엄마 진짜 이해한다면 엄마가 뭘 원해요? 어머는 행복해 하는 걸 원한다. 행복. 그러니까 맨날 눈만 뜨면 엄마 행복해.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해. 왜? 엄마가 행복하도록 내한테 원한 그 마음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엄마 생각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겠다.
특히 우리 김수봉 알죠? 김수봉하고 내가 깨가 쏟아지가 지금 깨도 안 팔아먹고 있어요.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김수봉이 살짝 복차하고 늦게 오다 제가 절대 소리 안 올려요. 소리 낮췄어. 여보, 술은 몸에 해놓으니까 곡차로 이름을 바꿔서 두 잔만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하고 삽니다. 어머나면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꼭 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치주세요. 네, 됐습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나날이 성장 발전하는 더저랑입니다. 스승님, 누진통에 대해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와, 누진통.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 우리 누진통 하겠습니다. 누진통 공부를 한번 해보시오. 누가 진짜냐? 아, 통달 한 분이 진짜지. 이렇게 아, 통달 오늘 두 분이나 되네요. 통달 한 분이 진짜. 누진통 누가 진짜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진통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딱 무심해 있으면 무슨 일이냐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요런 동작은 이제 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요? 제자리로 온 거지요. 진짜 나를 알았다 이 소리예요. 진짜 나는 빛이다. 빛은 아무 문제가 없죠. 요 빛은 네. 무엇이든지 보이니 무엇이든지 알게 되고 이 빛은 에너지가 나와서 에너지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니 전능하시지. 전지전능한 자신을 알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바람이 없다. 더 이상 바람이 없다. 이럴 때 우리는 누진이 됐다 그래요. 더 이상 세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네 이러면 더 이상 바람이 없는 단계. 그럴 때 누진통이다. 그럴 때 자신은 자기를 구제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제. 그렇지만 여기가 상대 세계니까 상대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짜 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바람이 없지만 진짜 바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왜? 일체가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왜? 스스로 이미 구제되어 있다는 걸 알 때까지 모두 다 전지전능한 본래의 자신을 알고 본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추어진 걸 알 때까지 내가 목숨을 던져서 그분들을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주리라 하는 마음이 대원인데 그 마음이 들어가야지 이 누진이 작동이 돼요. 그러면 진짜 이제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을 목숨 걸고 도울 하니까 그때 천 안이 열리고 천 이가 열리고 타심이 열리고 신족이 열리고 그 다음에 숙명이 열려서 이렇게 그 사람 돕는데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누진이 돼야지 다섯 개 신통력이 사용이 된다 해서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면 누진은 본래 갖추어져 있다. 본래 전지전능하다는 것 자신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이분들이 자신이 본래 온전하고 완전함을 알도록 내가 계속 만날 때마다 뭘 주지? 이분 오늘 무엇을 이분에게 드릴까 하는 마음을 계속 내면 그분은 자기 자신의 바람 없는 마음에서 내는 마음 누진이 돼서
통달하게 된다. 그럼 누가 진짜겠어? 그분이 진짜 백의 사람으로, 즉 참 나를 알았어요.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 그때 다 통달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이 누진통의 역할이다. 예.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덕부이다 감사합니다. 아미타바 48대원의 45번 무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기쁨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네, 무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자, 이 무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첫 번째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미 갖추어졌다고 그래.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지. 무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출발하는 게, 갖추어진 건 뭐예요? 사용하면 되네 하고 항상 사용법을 물어보고 빛나게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이게 무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이때는 너와 내가 사라지니까 오직 함께만 있고 함께 잘 사는 일, 지상극락, 지상천국. 그래서 무심천국이 지상천국이고 태평천국이다. 그래서 전부 다 무심으로, 이때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 되고, 특히 이때는 전체가 하나로 돼서 전체가 되고, 전체가 되니까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필요한 걸 낱낱이 알아서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네.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면, 본래 그래 되어져 있다. 왜? 본래 하나에서 우리가 출발했으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덕분스쿨 만나서 무심에 드는 것도 먼저 공부하라. 그래서 덕분입니다 하고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항문을 의식하면서, 의식하고 있는 존재를 느끼고 그 느낌의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그때 무심에 들게 된다.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승님 오늘 질문은 일념동각은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일념동각은 일념, 여러분들이 동각이라고, 네. 일념 동각. 이거는 뭐 말이냐면 한 생각에 단박 깨닫게 됐다 이 소리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한 생각에 단박. 여러분들 공기 덕분에 숨 쉬죠? 네. 뭐라고요? 단박 깨달았잖아요. 이게 일념 동각.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깨달아져 있어서 그래.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해. 깨달아져 있으니까.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일념, 즉 한 생각으로 깨닫게 돼. 그래서 하늘만큼, 우리가 뭐예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고, 그러죠? 하늘보다 높은 은정, 땅보다 넓은 또 고마움, 이런 거 다 합치더라도 여러분 한 생각보다 넓고 큰 게 없어. 왜? 한 생각에 다 하늘도 들어오고 땅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 일념이 이렇게. 근데 이 일념은 시간을 초월해서 무량급이 돼. 일념 즉시 무량급. 그래서 이 일념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니까 그것도 단박에. 이걸 우리는 일념 동각이 됐다 했을 때는 이게는 관점이 이동됐다 소리예요. 한 생각으로서 관점이 이제는 이동돼서 바뀌었다. 그럼 일념 동각은 어떨 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혼이 영적으로 이동하면 일념 동각이 돼. 그걸 우리는 혼이 생각을 내려놓아서 무심에 들었다고 표현한다. 그 일념 동각은 언제나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하나 될 때 일어난다. 아주 쉽습니다. 네, 대단히 쉽습니다.